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우리가 여러 동작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움 주는 운동들, 그런 준비 운동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볼 건데, 특히, 오늘은 약간 여기 가슴 부분이랑 흉추, 여기 어깨를 뒤로 보내려면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지 그런 운동들을 조금 알아볼 건데, 우리 특히 이런 동작들, 이제, 한두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막 내려가가지고 올려가지고 뒤로 몸을 쭉 뻗어서 여기를 비틀어서 손을 돌려서 잡아서 보여주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안 잡히고 나는 안 잡히고 잡아도 막 이런 데 있고 몸이 이상하고 이런 거를 왜 그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쉽게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거좀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 좀 궁금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도 되게, 저는 진짜 라운드 숄더였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좀 그렇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여기가 맨날 우리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리고 팔을 뭐 뒤로 이렇게 쓸 일이 없잖아요. 맨날 이런 길을 받아가지고 하기나 했지. 그래서 이게, 더 말려있고, 더 짧아져 있고, 그래서 더 힘든 건데, 저도 옛날에, 누가 좀내 등을 발로 빡 차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발로 빡 찼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들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격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폼롤러 있잖아요. 우리 폼롤러를 쓰면서, 폼롤러 아니어도 또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것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 그 플로팅 발레리나, 이지 발레리나 같은 거할때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거잘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봐볼게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동작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런 거다 하고 보세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위에 잡는 거, 왼팔 이렇게 잡는 거. 막 이런 거할때 여기 왼팔이 잘안 잡히는 거 그런 거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지 또 10분 컷을 해야 되니까 시계를 잠깐 봤습니다. 이런 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가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잡는 게잘안 돼? 뒤로 이렇게 해서 잡는 게잘안 되는지 그걸 조금 같이 연구해 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봐봐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들어 올리면서 손을 샥 뻗어가지고 뒤로 휘이 목이 갔네 휘이 목이 왜 이러지 자 위로 후 올려서 이렇게 잡는 거할때 여기가 거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왜 그러는지 잘 보면은 우리가 요런 동작들 할때 우리가 등을 이렇게 많이 굽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못펴그못 피는 이유가 우리가 일단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게 일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이렇게 살짝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운동하면서 내가 좀 펴고 싶은데 잘안 펴지는 거는 폴 위에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폴 위에 있으면 지금 여기서 나안 떨어져야 되잖아. 안 떨어져야 되니까 나가서 다리도 신경 쓰고 배도 신경 쓰고 여기 딱 붙여가지고 있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안 미끄러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를 당당하게 쫙 펴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봐봐요. 우리 노래 부를 때도 되게 가사 모르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부르고 가사 아는 거는 막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냥 좀 어색하고 잘 모르는 동네에 가거나 그런 장소에 가면 약간 이렇게 소심소심 이렇게 등이 굽혀있고 잘 아는 데 가면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그 느낌이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한껏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돼 있어. 굽어져 있어. 굽어져 있는 걸 펴야지만 우리가 위에 뒤로 팔을 뒤로 보내는 걸 잘할 수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허리를 쫙 펴서 등을 쫙 펴가지고 만세를 할수 있어야 돼요. 만세 안 되시는 분, 자, 일어서서 다 해보세요. 만세! 잘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있어. 만세!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뒤에 가서 이걸 잡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펴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보내주는데 굽어져 있는 상태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론 위에 가서 신경을 써서 펴서 펴주면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펴고 싶으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조금 하면서 이걸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안 되는 거를 계속 이것만 파면은 뭐 파도 좋긴 하지만 이걸 계속 파다 보면은 엉뚱한 데가 자꾸 아파요.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데도 아프고 다른 데가 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막 꺾어가지고 이 손목이 아프거나 엉뚱한 데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뭘 먼저 하면 좋으냐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7분 만에 끝내야 되잖아. 요런 거 집에 있지 않으세요? 요런 거 없으면은 소파나 의자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폼롤러를 여기다가 댈 거예요. 먼저 일단은 설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렇게 해서 이걸 잡는 걸 잘 하려면 두 가지 운동을 좀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이 굽어져서 여기가 짧아져서 여기는 늘어났고 여기는 짧아져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늘어났으니까 고무줄이 확 늘어나 있으면 희마리가 없는 것처럼 얘는 힘을 못 쓰고 얘는 짧아가지고 꽉 조여져 있으니까 얘는 늘어나지를 않아. 얘가 잘 안 늘어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펴는 거 하나 1번 연습을 하고 여기 팔을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뒤로 보내야 돼. 안으로 돌리고 보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기도 짧아. 지금 짧아가지고 안 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늘려야 되겠죠? 여기 늘리고 여기를 늘려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보고 한 그 우리가 뭐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일매일 한 일주일, 이주일만 해도 그래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롤러 있으면 여기 불아 있는 여기 선에다가 딱 대가지고 아 이런 거 하면 배가 겹쳐서 안 되는데 자 아이고 여기다 딱 보일까요? 보이나? 아이씨, 보여요? 안 보이지 않나? 똑똑해서 아까? 더 멀리? 여기? 자 보여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대가지고 눕는데 다리를 굽히고 할게요. 왜냐면 무릎을 펴고 하면은 여기 허리가 이게 좀 꺾여가지고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를 좀 풀 거니까 여기다 집중을 하려고 무릎 굽혀가지고 등 뒤에다 이렇게 딱 보내고 팔을 뒤에다가 머리를 딱 받쳐주고 뒤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내서 유지를 하다가 아 너무 힘드네 하면 이 소리도 올라오고 이걸 반복해. 한 10초, 12초, 15초? 좀 유지를 했다가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많이 늘어나야 많이 여기가 많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셔서 팔을 내리고 한번 해봐요. 팔을 내리고 좋아할 것 같아. 올라오고 요렇게 한 3번 4번 정도를 12초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올라오고 나는 이게 너무 자극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늘어나 있으신 분들이니까 얘를 이렇게 좋아요. 팔을 쪼아서 내려가. 그 유지를 해서 여기를 늘려서 이러면은 요거를 연습을 해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를 홍추를 좀 늘려주고 허리가 아픈데 너무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여기를 늘려야 되잖아요. 몇 시야? 4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를 늘려야 되잖아요. 여기를 늘리는 것도 몇 가지 동작이 있는데 먼저 폴을 잡고 할 수 있는 거 폴이 없으면 이런 벽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발 앞에 꺼내고 왼손을 여기다 딱 대고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대로 앞으로 나가서 여기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늘리는 거야. 여기를 늘려주는 거를 하는데 내가 이게 허리랑 이런 데 자세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이게 문에다가 대고 해도 되는데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고 잡을 데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가 늘어나잖아요. 이걸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자극이 없어. 여기 밑에 잡으니까 자극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좀 위에 잡고 이게 앞으로 나와서
도는데 잘 안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내가 짧으니까. 여기 팔꿈치를 먼저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돌려. 이렇게 유지를 해서 여기를 많이 늘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나는 집에서 이거 잡고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있어요. 누워. 여기 또 안 보이려나? 누워요? 자, 보일라나? 누워서, 누워서, 여기 베개를 하나 베. 베개를 하나 베. 베고, 팔을 반듯하게 이렇게 딱 펴요. 펴고, 펴고, 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세워. 세우고, 거의 등이 지금 벽에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벽에 대고 하면 좋겠지만 팔이 뒤로 가야 되니까 벽 대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왼팔을 그대로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 안 되고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이 가슴이 여기 옆으로 뒤로 이렇게 딱 나가는 느낌으로 뒤로 보내주고 데리고 오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일어났어? 자 요렇게 요런 걸 해가지고 여기를 늘리고 여기를 늘려야 돼.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영상 찍어보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쭉 뽑아내서 펴고, 회전. 안으로 돌리고, 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펴고, 돌리고, 돌리고, 안으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안쪽으로, 돌리고, 펴고.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동작 할 때 올라가서 쇼 돌리고 내려가서 봐봐요. 여러분 나 등이 굽었어. 등이 굽어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쭉 펴. 쭉 펴. 펴, 펴, 펴. 허리 쭉 펴. 쭉 펴. 펴서 해야지 되잖아요. 어, 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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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힘들다. 시간도 지금 10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알람 설정도 눌러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